네, 현재 시간 2시 45분을 향해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73%, 코스닥은 1.14%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와 함께 시장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특징지 준비해 봤고요.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7만 전자 넘어서 9만 전자로 삼성전자 탄력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장중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포함한 여러 반도체주들의 그 반도체 바닥, 업황 바닥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신호가 진짜로 나타나고 있는지 좀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김민수 대표님은 신호를 보셨습니까? 지난주였었죠? 네. 네, 딱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네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나온지에 대해서 약간 제가 목에 핏대를 올려서 그때 계셨던 대표님한테 죄송합니다만, 네. 네네. 그렇게 말씀드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현실화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지금 뭐 재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보기에 지금 느껴지는 현상은 재고 저렇게 많은데, 합치면 뭐 70조인데, 게다가 반도체 가격 움직인 것도 없는데, 게다가 5월달 수출을 보게 되면 20일까지 데이터를 봤었을 때 D램, 낸드 모두 다한 4월달까지 MOM 그러니까 월별 기준으로는 계속 성장하다가 또확 꺾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거 제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나라고 하지만 그게 반도체입니다. 네, 오히려 그게 앞으로 나올 이제 감산에 따른 영향들이 미치는 여파들이라든가 거기다가 감산이 있었을 때 감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시지만. 항상 공급자 우위 시장 쪽에서는 감산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나중에 갔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유통되는 DDR4를 기준으로 지금 D램을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여기가 초점이 아니라 앞으로 이걸 재고가 떨어지면서 바로 DDR5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가세가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봐야 될 다른 걸 보면서 지금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라든가. 게다가 또 막강하게 펼쳐가고는 저희만 못 느끼고 있습니다. Mm. 네. AI 반도체가 이만큼 커지면서 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챗 GPT 쓰면서 아 이게 AI구나. AI가 이만큼 있다면 요만한 거. 요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아니라 산업적인 변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게 되면은 그에 따른 준비가 엔비디아만 좋은 게 아니죠. 네. 엔비디아 따라서 같이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가 진입돼서 패키지화가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성장은 같이 간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바닥을 보기까지는 바닥이다 아니다 엎치락뒤치락했는데 정말 확실한 신호가 몇개 나오니까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반도체를 바라보는 뷰가 손바닥 뒤집듯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눈에 띄었잖아요. 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원래 기존에 한 7, 8만 원에서 8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9만 원까지도 나왔던데 네. 이두큰 손들 들어오는 겁니까, 드디어? 네, 들어오고 있죠. 에. 네. 최근에 니케이 지수가 최근에 이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는 지금 뭐 국내에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앞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AI 반도체도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만 좀 주가 흐름 살짝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한 108달러에서 한 320불까지 상승했는데 세배 상승한 거거든요. 세배 상승이 어떤 거냐면 최근에 엔터주들이 그 하이브가 10만 원에서 30만 원세배 상승한 거고요. 또 JYP도 최근에 한 3만 7천 원대에서 한 12만 원세배 상승한 거죠. 그래서 아 엔비디아가 국내로 따지면은 엔터와 비슷한 그런 상승을 보일 정도로 그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수급 말씀드리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지난주까지 올해 들어서 한 11조 원을 매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로만 9조 원을 넘게 매수하고 있는 거뭐 다들 아실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는 870억을 매도하고 있었는데 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2,100억, 1,000억, 1,000억 그래서 뭔가 좀 수상한 흐름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을 정도로 수급에서 좀 변화가 있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저점이 2분기다라는
이렇게 기대감은 있는데 그럼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좋은 일만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여서 가장 힘든 구간 지나가는 그런 기대감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6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일본 반도체 포럼에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3나노 2세대 공정 그 소개하는 것도 있고 네. 관련 논문 발표 또 이제 6월 말부터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의 좀 반도체 파운드리 쪽으로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사실 삼성전자가 오전장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최근에 외국인이 삼전 SK닉스를 쓸어 담았기 때문에 반도체다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 오자마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민수 대표님? 반도체다. 아니죠. 예. 왜 2차전지 오늘 주제를 했어야지 뒷북을 치냐라고 한마디 하셨잖아요. 네.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에서 특히나 시총 상위에 있는 2차전지 주들 대장주들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의 선택이 이렇게 하루하루 바뀌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같이 따라가야 돼요? 어때요?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는데 네. 항상 시장은 그렇다고 반도체는 놓치면 안 되고요. 2차전지 그만큼 움직였다가 다시 중요한 이번에 조정권에 딱 마무리 짓고 돌리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봐야죠. 대한민국은 성장, 그러니까 사이클과 성장을 다 노린다. 사이클은 반도체, 성장은 2차전지. 아주 좋네요, 포트폴리오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려야 돼요? 2차전지입니까? 네, 2차전지. 네. 오늘장 또 외국인이 많이 선택하는데.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돌릴 잘해서 돌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리튬 가격이 저점에서 한 30% 또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 또 서서히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은 단기적인 지지권 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변화에 대해서 보는 과정 쪽으로 보시되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는 네. 만약에 반도체와 그 미차전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냐 약간 시속 게임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반도체를 7, 2차전지를 3 이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해 가되 또 탄력 보고 또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비중을 짜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지금 자리에서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 반도체 7, 2차전지 3. 그러면은 반도체는 좀 장기로, 2차전지는 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잘 실현했다, 잘 샀다 이렇게 할 거면 둘 다 그냥 무조건 장기로 가져갈까요? 장기는 이게 있겠지만은 네.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2차전지는 좀 트레이딩을 좀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좀 더 길게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는 약간 끌고 가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지만 계속 끌고 가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도 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오늘 또 네. 마침 반도체 관련해서 미중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중국이 이번에 그 반도체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신호를 제대로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의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구매 금지 방침을 밝혔는데 근데 원래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뭐 무역 전쟁을 벌이면 그때 지수가 우리 국내 증시는 하락하기 마련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반대로 삼성전자가 반사익을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크게 의아해하지 않는지 걱정하지 않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이제 쓰지 마 이런 이제 밝혔듯이 그러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뭐 우시 대련의 이제 공장이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시안에 있는 거죠. 근데 좀 확인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일부 서버 디램 구매자들이 우리 마이크론 이제 못 쓸 거니까 이제 한국산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이제 동향이 이제 좀 보고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좀 반사익 기대감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해외,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뭐냐면은,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그 부족 부분을 이제 한국 반도체가 채우지 마. 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압력을 넣었다라는 그런 이제 언론, 해외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뭐, 부인하지는 않았고 그냥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한 것을 봤을 때는 그 이면에는 좀 이렇게 그 부족한 부분을 뭐 적극적으로 영업한다거나 그러기는 또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뭐 미국 정부의 뭐 동향이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런 기대감까지 좀 네,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아, 그럼 이 상황에서 반도체도 우리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2차 전지도 챙겨봐야 됩니다. 근데 포트 비중은 일단 반도체가 조금 더 많은 게 어떻겠느냐라는 걸 의견을 주셨으니까 관심주로 뭐를 보는 게 좋을지 김민수 대표님. 네.
또 관심 준가요? 결국에는 네, 결국에 관심. 네. 요즘 시장에서 DDR5 가장 또 핫하죠. 네. 그래서 종목들 다 움직이는 거 보는데 못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장비 쪽에서 좀 작은 종목이지만 J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버린 소터라고 얘기를 하죠. 오, 이쪽에서, 발음 좋네요. 네. 예. Right.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DDR5 쪽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다 납품하는 쪽인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좀 덜 갔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소외받았다는 측면 쪽에서 변화가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두 번째는 맥커스입니다. 참 이 회사 보면 눈물 납니다. 너무 저평가를 받다가 이제 올라가는 패턴인데 특히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게 반도체 쪽에서는 예전에는 2000년도에서는 PC, 2010년대는 스마트폰, 다음 2020년대는 뭘까요? 라고 하게 되면 축이 두 개입니다. 서버용, 전장용. 전장용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일 반도체 쪽을 계속 또 요리를 할 수 있는 반도체는 맥커스가 하는 FPGA, 프로그래밍 가능한 반도체입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 많이 일단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오는 쪽에서는 한번쯤 덥석 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간 정말 눈물 나는 종목이었습니다. 맥커스와 JT도 같이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이상엽 이사님은 어떤 쪽으로 포커스 맞추시겠어요? 기술력이 좋은 회사. 기술력이 좋은 회사. 네. 네. 네,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어떤 기술력이 좋죠? 네,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커팅 장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신규 장비 관련된 매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뭐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삼성향 쪽에 이제 뭐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해서 특정 부분에 쓰이는 만큼 좀 가격이 높을 수 있어서 수익성 좀 챙길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규 매출 기대감이 있는 장비 쪽이 이제 그루빙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커팅 쪽인데 4월 초에 TSMC가 이쪽에서의 30년 동안 업계 1위였었던 일본의 그 디스코 업체라고 있는데 거기 그쪽을 안 쓰고 우리 앞으로 이오테크닉스 거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는 TSMC를 제친 회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를 관심주로. 오늘 그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 내에 오후장에 좀 눈에 띄는 게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동진세미킴이에요. 이수페타시스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권희 부장님이 마감을 산다로 이야기하고 가셨고 PCB 쪽에서 기판 쪽에서도 변화가 필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동진세미킴은 좀 웃긴 게 이제 IR을 정말 모처럼 26일에 개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것 때문에 주가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좀 떠오르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모처럼이 아니고 거의 사상 최초 분위기네요. 네. 네. 동진세미킴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억울함을 풀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많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나와서 동진세미킴이 앞으로 끌고 갈 신규 산업 쪽의 변화들, 대표적인 EUV 쪽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를 청사진을. 예, 가고 싶습니다. 이런 데도 꼭 가보고 싶은데요. 그런 쪽에 대해서 아이디어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소문이 2차 전지 관련된 얘기, 노스볼트와 관련된 쪽에서 성과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아직 베일에 가려 있는데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챙겨봐야죠. 그런데 동진세미킴은 그렇게 해서 움직였을 때 저희가 따라가서 꼭 안 좋은 경험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지금 이틀째 거의 그동안에 한 3개월 가까이 좀 횡보했던 좀 하락했던 모습들을 다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따라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R은 눈여겨보되 오늘장 따라붙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된다, 고민이 된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 특징적으로 삼성전자 포함한 반도체 이야기했는데 지금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 둘의 시속 게임 벌어지니까 둘 다 무조건 여러분들 포트 안에 담아보세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지 만나보시죠. 백호동이 이번엔 올해 들린다고 합니다. 조선주가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과가 계속 오른다면서요. 네, 성과가 계속 올라서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3주 연속 상승해서 17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전선송, 그러니까 발음이 어렵네요. 네, 전선종 모두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일시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미래 공급 부족 그걸 이제 반영했다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뭐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제
뭐 고가 선박 건조 비중이 증가할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마진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 또 이게 또 실적으로 잡힐 거니까 이와 같은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조선가 지수라고 하면은 이제 LNG 관련 LNG 그 조선가도 지금 이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요는 많은데 이제 건조할 수 있는 뭐 조선사가 그렇게 또 많지 않다 보니 뭐 신조선가는 뭐 꾸준히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에 뭐 신조선가가 오른 것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평이 좋은 게 미래에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 공급이 딱 정확하대요. 근데 추후에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 내후년에 더 좋지 않다고 하면은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네. 저희가 따져보는 수익과 비용, 전선송? 전선종. 네, 전선, 예. 네. 전선, 예, 죄송합니다. 네, 이쪽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이제 비용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단 신조선가 지수가 출발해서 쭉 움직이는데 지금 뭐 3주 연속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수주했던 쪽은 약간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볼 줄 알았더니 비용들이 다 올랐죠. 네. 근데 지금 다시 이쪽이 부각받는 거는 떨어집니다. 후판 가격도 이번에 한 10% 하락 쪽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웬만한 원자재들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산업 쪽에서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음식료와 똑같이 가격은 올렸는데 지금 곡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중요한 거는 환율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박자가 다 맞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나오는데 또 여기서부터 지금 수주를 하는 쪽은 지금 좋은 신조선가 좋은 신조선가를 반영되는 거겠죠. 네. 근데 앞으로 물가는 좀 떨어진다면서요. 연준 의장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은 하반기 더 좋고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받다 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선가 대비 비용 상승은 또 제한적이다. 지금 이 수익성을 따지게 된다면은 비용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최근에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 그럼 조선주 특히 오늘 뭐 조선, 기자재 다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선박 수주와 관련해서 또 특화된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투자 포인트 잡는다면 여기도 기술력입니까? 네, 기술력인데 네. 중요한 거는 LNG 관련된 얘기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LNG 선에 좀 특화돼서 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LNG 선 건조하는 업체들의 이제 관련 매출이 좀 하반기부터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인도량이 작년에 이제 한 27척에서 올해는 45척으로 증가를 하고 내년부터는 80척으로 증가해서 현재 그 수주 잔고만으로도 2026년까지 연 80척을 계속해서 인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LNG 관련돼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가팔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나오는 이슈가 이제 카타르 2차 LNG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작년에 1차 프로젝트 대비해서는 이제 또 수주가 조금 이제 뭐 줄어들 수는 있다고 하지만 또 성과가 한 20% 이상 네, 상승한 것으로 지금 뭐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 LNG 관련돼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LNG 관련해서 네네. 그 키워드를 가져가 보자. 김민수 대표님 정리해 주세요. 조선주 계속 들고 갈까요? 올해 기대됩니까? 네. 기자재는 기대됩니까? 네. 그럼 여기서 정리할까요? 또 종목 얘기하라고요? 해주세요. 네. 네, 오늘 그래 요즘 기자재 쪽도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건 뭐 저 엔진 관련된 회사들 엔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엔진 하게 되면 저희가 HSD 엔진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회사 케이프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거의 케이프는 좀 업력이 오래됐죠. 네,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1분기 실적 보면 놀랍습니다. 2천억대, 200억대 영업이익 다운 흐름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쪽으로 파악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변화 레벨업 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밸런스트라고 그러죠. 균형 맞추는 거. 그거 관련된 한라 AMS 이쪽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케이프와 한라 IMS 같이 꼽아주셨고요. 조선주 홀딩, 조선기자재도 홀딩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볼게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가 움직일 때 빅4가 지루하다면 50-50 어떠세요? 이상혁 기사님, 50-50 아세요? 네, 영상도 좀 봐봤고, 네. 네. 좀 이렇게 멜로디가 되게 익숙해서 좋더라고요.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시켜도 됩니다. 시키셔도 됩니다. 아, 노래 시키셔도 돼요? 큐피드 시키시면 하실 수 있나요? 네, 패스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그 빌보드를 사로잡은 50-50라고 하면서 관련주로 RBW가 움직였는데 네네. 도대체 얼마나 이 50-50라는 그룹이 성공하고 있는지, 흥행가도 달리고 있는지요? 예, 그 소속사도 좀 낯설긴 한데 네. 일단 뭐 어트랙트 소속사인데 이게 데뷔한 지가 작년 11월에 데뷔했으니까 이제 한 7개월 차인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가 지난해 블랙핑크가 이제 세운 기록도 넘어섰고 또 이제 빌보드 핫100에서도 순위를 살펴보면은 지금 한 8주 연속 진입하고 있는데 2003년 전에 블랙핑크가 세운 K-POP 걸그룹 최장 기록과 동일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주만 지나면은 또 이제 깰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획사가 아닌 또 중소 기획사에서 이와 같은 또 기록을 세우다 보니까 네, 또 관련주 찾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틱톡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대형사가 아니에요. 대형 엔터사가 아닌데 그냥 노래 하나로 이렇게까지 영국의 음원 차트에 오르고 빌보드에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반대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관련주를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엔터사 소속사의 경우에는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상장이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네. 되게 비밀에 쌓인 소속사입니다. 지금 그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네. 많이 익숙한 거리예요. 그 역사하면서 강남 사이에 왜 예전에는 프로덕션 거리라고 그랬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면 JYP도 있고 막 그랬던데. 그렇죠. 요즘에 고길. 거기에서 7층인가? 거기에 좀 이제 네, 거기에 이제 돼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한 층을 쓰나 봐요. 네. 네. 그 다음에 유흥 건물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되게 의아한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직원들이 5명이래나 뭐 몇 명이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와 관련돼서 아직 실체가 좀 없는 상황 쪽에서 무조건 관련된 종목 찾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또 앞으로 또 큰 기업들이도 계속 눈치도 계속 아니 인수 얘기도 좀 나올 수가 있겠죠. M&A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그냥 뭐 RBW가 마마무 슬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그 뉴스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보다 결국에는 한국의 K-POP들이 이렇게 열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쪽의 한 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RBW도 이 자회사 콘텐츠X가 글로벌 마케팅을 대행한다라는 소식에 관심주로 크게 올랐는데 장중에 급등했고 현재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다라는 건 무언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 이슈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장은 또 마침 엔터주들이 좀 차익실현 속에 매도가 강한 모습인데 이럴 때 기존의 빅4를 담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50-50처럼 새롭게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나 끝났잖아요. 네. 아마 2분기 어닝 시즌 되면 또 최근에 올랐던 그런 실적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이게 뭐 반짝 상승이 아니고 또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고 큰 흐름 이제 빅웨이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좀 쉬어갈 수 있는 그것은 감안하되 좀 향후에 2분기 어닝 시즌 있을 때 또 주가 반영되는 그런 것까지 또 기대한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섹터 순환매가 나오면서 좀 빠졌을 때 좀 담아보는 전략은 필요하겠다. 근데 지금 담기에는 조금 이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브의 좀 하락폭이 크잖아요.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6월 13일 날 BTS 데뷔 10주년입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 관심 아미들이 또 예, 왔었을 때 반응이 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 숙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요? 네. 저희 집은 괜찮은데. 네. 네, 여기. 네. 아, 이 아저씨가. 네. 그래서 예, 에어비앤비나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왔었을 때 BTS에 관련된 모멘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사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6월 13일에
10주년 반응을 또 주목해보자. 하이브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진다면 나는 사보고 싶은 생각도 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세 가지 특징주 시장 정리해봤고요.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